건설업계 경영난 때문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여파가 관급 공사까지 미치면서 불편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주택 밀집가에 있는 대지입니다. 1700제곱미터 부지에 놀이터와 잡초가 무성한 구릉지가 있습니다. 제주시 소유 땅으로 하반기부터 주차장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초 민간 건설업체와 7억 원짜리 부지 정비 계약을 마쳤고 상반기 중으로 잡초 제거 등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공정률은 0%, 공사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제주시는 공사 대금의 30%를 선급금으로 지급했지만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두달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부지 정비 사업이 틀어지면서 하반기부터 진행하려던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공사가 도중에 멈춘 현장도 있습니다. 골조만 세워진 채 공정률 40%에서 중단된 복층형 공영주차장 신축 현장입니다. 약 80억 원을 들여 4층짜리 시설에 차량 10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관급 공사를 맡은 이 업체 역시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좀처럼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완공 시점인 10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난 지역에 들어서려던 주차시설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석 전후로다가 해서 한 10월경에 마무리될 걸로 생각을 하고 처음에 얘기를 한것 같은데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저런 저 업체들에다 장사하는데 차댈 데는 없어서 막 아니잖아. 우리 차가 통행이 잘안 돼. 건설 경기 침체 여파가 관급 공사에도 불어닥치면서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